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홀로 키워오셨는데 그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서는 거의 뭐 그저 좀 과장을 한다면 일원도 쓰지 않고 정말 절약하고 또 희생해서 늘 교육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저와 제 동생뿐 아니라 주위의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늘 마련해서 그렇게 헌신해온 그 제가 모습을 보면서 저도 또 그것을 아마 옆에서 배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작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이렇게 기회가 되는 대로 해왔습니다. 예, 뭐 부끄러운 일이죠. 뭐 큰 금액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현재 우리 이 대학이 처한 형편을 생각하면은 모든 이 대학들이 다 어렵고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최종 책임자의 입장에서 그런 고통에 같이 분담하고 또 그런 그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이나 또 교수들의 연구 지원이나 또 교직원들의 복지나 또 그 외 여러 필요한 학교의 여러 시설들을 위해서 발전기금으로 제가 마음으로 좀 뭔가 저부터 조금 헌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제가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됐고 또 이것이 우리 구성원들과 또 사회에 우리 아시는 분들에게 우리 학교를 위한 이 모금에 또 기부에 마중물이 되기를 또한 기원합니다. 남편은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많은 기도를 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좀 놀랐어요. 그렇게 큰 저희 형편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기도를 하고 또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그렇게 믿고 기꺼이 따랐습니다. 기부란 우리의 그 비전을 이루는 우리의 어떤 사명을 이루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기부가 뭐 어떤 자선에 조금 마음을 보탠다는 것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관에 주신 이 큰 교육 사명을 이루는 기부는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. 저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고 생각해요. 가지고 더 가져도 더 갖고 싶은 그런 덧셈의 삶이 있고 또 나누고 계속 나누어도 나눌 것이 계속 있는 나누셈의 삶. 그래서 이 기부는 바로 이런 나누셈의 삶이 아닐까. 그리고 그것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우리 그동안 대학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헌신해 주셨고 또 기부금을 내주셔서 사실 그 토대 위에 오늘의 우리 학교가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과거에 함께 했던 분들 정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 대학을 같이 바라보면서 알게 되는 모든 분들께 우리 대학의 이 큰 사명을 이루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기도와 또 마음으로의 성원뿐 아니라 또 물질로도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. 감사합니다.